가끔 이제 그 혁명화 구역 안에서만 그 1년에 한두 번씩 석방 모임을 해요. 그래서 뭐 김일성, 김정일의 배려에 의해서 이제 석방을 한다는 어떤 그런 거창한 모임을 하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충성을 다하겠다고 막 오보하면서 그런 모임을 하는데 보통 이제 3년 내지 5년 내에 한 번씩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이제 노동당의 고위 간부들이 죄를 지면 거기 끌고 와가지고 한 번씩 이제 심하게 아주 굴리는 거죠. 굴리면 정신이 확 들어가지고 다시 북한 정권에 이제 뭐 반항하거나 뭐 잡소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일체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다시 또 평양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런 어떤 그 간부들에 대한 체벌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혐의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해명될 때까지 이제 수감 생활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장기 있었는데, 그 외에도 뭐한 20년까지 있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뭐한 10년 만에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일본의 친척이 있는 이런 교포들, 이런 석방을 시켜라. 왜냐면 80년대 중반 되면서 북한에서 굉장한 외화벌이가 이제 필요하게 됐고, 그 당시에는 일본의 교포들이 많은 돈을 북한에 송금할 때이기 때문에 그 교포들 가족을 수용소에 집어넣다 보니까 그 여론이 안 좋아져 가지고 많은 교포들이 이제 항의도 했고, 그것 때문에 북한으로 송금이 좀 줄고 있다. 그래서 그이 교포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교포가 또 뜨거나 석방을 시켜라. 이제 그런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저희 가족이 다 석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상당수의 가족들이 다 석방이 됐어요, 그때. 그런 일본과의 관계가 없었으면 아마 수용소에서 못 나왔을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죠. 수용소에 나와서 나온 거는 이제 수용소 바로 옆에 마을, 그러니까 여덕군이라고 하는 그 옆에 마을로 석방이 됐죠. 원래는 평양으로 가야 되는데 평양으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여덕군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거주하다가 그 평양시 인근에 있는 평성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이제 과학자들이 사는 도시인데. 저희 막내 삼촌이 그 평생과학원의 그 준박사, 그 당시에 준박사였는데 그 인연 때문에 이제 평생으로 이사를 가게 됐죠. 그래서 한국으로 오기 전에는 이제 평양 바로 옆에 있는 그 도시, 그 과학도시에서 제가 생활을 했고, 그때 이제 좀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려고 이제 준비를 그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또래 친구들과 함께 외국 방송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제 한국 방송에 관심을 가지고 남한 노래도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의 정보에 상당히 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소위 반정부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북한의 정보 조직에 또 적발이 돼서 추적을 당하게 됐고, 결국은 이제 다시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탈출을 시도한 거죠, 한국으로.